허러 프로그, 그지? 문장의 형식, 그래머 키포인트 봅시다. 야, 우리 그 문법 시간에 뭐 일형식은 어떻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주어랑 동사. 그런데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적어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선생님이 자동사는 VI로 표시해요. 자동사는요, 땡땡 적어놔. 목적어도 필요 없어요.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습니다. 일형식 자동사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어.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공포의 괴물 개구리들은 삽니다야. 그리고 예, 부사, 예, 부사. 그리고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죠? 예, 전치사고, 예. 그 다음에 그들은 성장합니다. 잘합니다. 야, 여기까지. 선생님이 괄호 친건다 전치사고는 부사고,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 주어랑 동사, 주어랑 동사, 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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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 몇 형식? 일형식. 그지? 잘했어. 이 형식은 문장의 구조가 뭐였죠?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감목, 직목.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아이, 우리 반 최고. 오케이. Be aware of는요, 얘 별거 아니야. 얘 뒤에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항상 선생님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올수 있는 거는 명사와 혹은 동명사입니다. 그지? 근데 be aware of랑 똑같은 뜻. 겁나 쉬워요. know야, know. know가 뜻이 뭐야? know. 알다야. 그래서 they are hunted. 그들은 사냥을 당합니다. 사냥꾼들에 의해서. who are aware of their dangerous claws. 뭐야? 그들의 위험한 발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냥꾼들. 이해됐어? 그래서 be aware of는 무엇무엇에 대해 알다라는 뜻이야. 오키도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숙제는 조금 이따 체크하고. Frogs are. 개구리들은 amphibians는 양서류입니다라는 뜻이야. 아, 개구리들은 양서류입니다. with web to feet. 뭐야? 물갈퀴를 가진 그지? 물갈퀴를 가진 양서류입니다. 이해됐죠? Scientists, 그런데 과학자들은 have found, 발견을 했습니다. 무엇을? A special type of frog. 특별한 유형의 개구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뭐뭐라고 불리는. 선생님이요. 개구리는 얘들아. 봐봐. 개구리는 명사야, 명사가 아니야? 명사죠. 이렇게 명사 뒤에서 PP 형태나 ING가 앞에 있는 명사로 꾸며. PP 형태는 우리가 선생님이 과거 분사라고 그랬는데, 어라? 명사로 꾸미는 건 누구의 역할이야? 형용사.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형용사 역할. 형용사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선생님, 천천히 해석해 볼게. 과학자들은 have found, 발견했어요. 무엇을? A special type of frog. 특별한 유형, 특별한 종류의 개구리를. called, 뭐뭐라고 불리는. 괴물 개구리라고 불리는. 이해됐지? 하연이 이해돼?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가 다 뭐야? 목적격 보호야. 몇 형식? 5형식, 그지? These frogs, 이 개구리들을 break, 부숩니다. 무엇을? 그들의 뼈를 부셔버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발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와, 투부 정사가 책 위에다가 적어봐. 투 플러스 우리가 동사 원형을 뭐라 그래? 투, 선생님 뭐라 그랬어? 투 부정사라고 그래. 근데 투부 정사에는요,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투부 정사가 일단 해석이 무엇무엇을 하기
라고 어떤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는, 그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유나 목적을 나타내게 해석이 되면요. 얘는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입니다. 요거 우리 나중에 문법 시간에 선생님 투부정사 싹 정리해 줄 거야.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투부정사라는 것은 이 개념. 부정사, 아닐부에 정할정이야. 정해져 있지 않는 형사야. 전치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런데 문장 안에서는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 역할을 해. 그래서 투부정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이거 적었죠?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괴물 개구리들은 왜 자신의 뼈를 부러뜨려요? 발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뭡니까? 아, 부사적 용법.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클레임은 주장합니다라는 뜻이야. 여기서 that, 주장하다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그래서 여기서 that은요, 목적어절을 이끄는 뭐? 접속사. 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무엇을? These frogs. 이 개구리들이 do 한다고. 그지? 이 발톱을 부러뜨리는 행위를 한다고. 뭘 위해서? 자신의, 뭐야, 보호를 위해서야. 프로텍션은 보호야, 보호. 이해됐지? 그래서 개구리들이 발톱 부러뜨리면 아프잖아. 근데 결국 발톱을 부러뜨리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개구리들은 또한, 푸쉬. 립이 뭔줄 알아? 립. 바비큐 폭립. 뭡니까? 갈비, 갈비야, 갈비. 그들의 갈비뼈를 뭐야? 피부 밖으로 밀어낸다 이거야. 그들의 갈비뼈를 봐봐. 영어 단어 목적으로 할게요. 그들의 갈비뼈를 피부 밖으로 밀어버린대. 뭐 하기 위해서? 왜 갈비뼈를 피부 밖으로 밀어버릴까? To make a protect. 뭡니까? Protective는 뭐야? 맞아요. 보호하는. 아우터 레이어는 박해 피부층이야. 그지? 이해됐어? 그래서 박해, 개구리가 원래 이게 차갑잖아요. 성미다. 근데, 갈비뼈를 밖으로, 피부 밖으로 밀어내는 이유가 뭐야? 뭐 하기 위해서? 바깥의 피부, 바깥의 층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는, 얘도 무슨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 아, 이 괴물 개구리가 자신의 갈비뼈를 피부 밖으로 밀어버리는 이유는, 야, 뼈가 두꺼워, 피부가 두꺼워. 뼈. 그래서 뼈를, 갈비뼈를 피부 밖으로 밀어버리는 이유는 뭐야? 뭘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피부가 얇으니까. 이해됐지? 혜린이 이해돼요? 오케이. 넘길게요. 그러면 봐봐. They are cold. 그래서 이 개구리들은 뭘로 불려요? 수동태. 그들은 불립니다. 털이 많은 개구리들이라고 불립니다. Because 아까 리스닝 시간에 배웠어요. Because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야, 접속사야? 접속사. 접속사 뒤에는 무슨 절? 완전절. 왜이 개구리들이 괴물 개구리들인데 이 괴물 개구리들이 털이 많은 개구리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야? 그들은 are covered with 뭐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까? 털로 뒤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영어에서요. Be covered. Be covered with는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무엇무엇으로 뒤덮여 있다야. 그지? 뒤덮여 있다. 얘 예문에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우리 겨울에 눈 많이 오잖아요. My hometown is covered with a lot of snow. 우리 동네는 많은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해됐지? 개구리들의 털은 익스텐드는 뭐야? 와, 확장이 됩니다. 넓혀집니다야. 어디로부터? 영어에서 이것도 하나. From A to B는 뜻이 뭘까요? A에서 B까지란 뜻이야. 아, 개구리들의 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뒤덮여져 있대요? The hair extends from 몸에서부터 어디까지? 사이가 뭔줄 알아? 사이? 허벅지야. 아, 개구리들은, 이 괴물 개구리들의 털은 몸 전체에서부터 허벅지까지 털로 다 뒤덮여져 있다는 거야.
난 이해돼요? 이거 징그러워. Their feet, 그들의 발은, 아, 난, 뭡니까? 물갈퀴가 없습니다란 뜻이야. 물갈퀴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톱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고양이처럼. 그래서 이거 마지막 부분 해석할 때, 그들에게는 뭐, 물갈퀴 발은 없지만, 고양이처럼, 뭐야, 발톱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이해됐어? 넘겨도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숙제 체크해 주세요. 네, 요거. 우리 아까 리스닝 시간에 해서 가봐. 요것도 체크해놔. 괴물 개구리들은 잘합니다. 예, 전치사고. 그들은 삽니다. 부사 전치사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옵니다. 물로 뭐 하기 위해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공포개구리라고 해도 돼요. 다시 뭐뭐 하기 위해서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체크 부탁드려요. 다할수 있을까요? 다할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 땅에 산다라 해주세요. 땅에 산다고 해도 돼. 잘했어. Are you done? 성빈아, are you okay? 아니, 다 끝냈어? 넘어가도 돼? Next sentence 봅시다. 아우, 그래. 우리 이거 다 이제 아까 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할게. 봅시다. 그들의 식단은 include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Slugs, spiders, beetles, and grasshoppers. 여기서 다 이거 뭐야? 목적어. 그들은 수동태는 무슨 태? 능동태. 능동태는 무슨 절? 완전절. 그들은 사냥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hunters. 사냥꾼들에 의해서. 어떤 사냥꾼들? Who are aware of their dangerous claws? 그들의 발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냥꾼들에 의해서 사냥을 당합니다. 사냥이 되어집니다. 넘겨도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They attack, 그지? 여기서 they는 사냥꾼들이야. 사냥꾼들을 attack, 공격합니다. them, 괴물 개구리들을 멀리에서, 그지? 무엇을 가지고? 긴 창과 칼을 가지고. The horror frogs, 이 괴물 개구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Retractable claws, 집어넣을 수 있는, 뭡니까? 예, 형용사. 집어넣을 수 있는, 집어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발톱을 가지고 있대요. 얘 결국 다 목적어죠. 만약에 이 개구리들이 are caught, 잡힌다면 사냥꾼들에 의해서 포착이 되어지고 포획이 되어지고 잡힌다면 그들은 오 사냥꾼들 오 마이 갓 are roasted, 구워 먹습니다. Jesus Christ. 그지? 불에 그 개구리들을 구워 먹습니다라는 뜻이야.
근데 개구리 뒷다리 먹어요. 맛있어. 선생님 어렸을 때 개구리 뒷다리 막 잡아먹고 그랬어요. 9번 문장 또 있어? 이거 해석 숙제는 그러면 월요일 나올 때 여러분들 무슨 교재 갖고 와야 돼? 문법 교재. 그죠? 문법. 문법이랑 라이팅. 그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문법 월요일 나올 때 워크북이랑 본책 다 갖고 와. 오케이. 다 했죠? 뭐야. 괜찮아? Can I move on? 넘어가도 돼요? 네. Second man, are you alright? 됐어요. Okay. 어렵지 않습니다. 어우, 세 번째 문단은 짧네요. 그죠? 아, these frogs, 이 괴물 개구리들은 어디 출신이래요? come from. 중앙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지? 그들은, live는 무슨 동사? 자동사. 어디에 산대요? tropical. 혹은, 열대 혹은 뭐야? 아열대 지방에 삽니다. 어디? 혹은, 강가 근처에 삽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are amazed,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se creatures, 이 생명체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치사구 continued to, 계속해서 아 미안해요. 계속해서 뭘 하고 있대요? 두 번째, to research them, 그 개구리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 단어 continue, 그지? continue라는 동사는 무엇무엇을 계속하다야. 이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동사 걸 때 투부정사를 쓰거나 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를 써도 됩니다. 뜻이 똑같아요. continue to 부정사, continue 동명사. 뜻은 무엇무엇을 계속하다. 그래서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됩니다. 두 개 다 와요. 그래서 니네 게임할 때 to be continued 들어본 적 있어? 다음 시간에 계속이란 뜻이야. 오케이, 일단 그러면 이 뒤에 거 그거 reading 6과 뒤에 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listening reading 7과 할 때 같이 할게요. 아셨죠?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과제 뭐야? 문법 본책 35페이지까지 워크북 틀린 거 고쳐오기. 그리고 통문장 꺼내보세요. 6과 뺄 거.